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사랑하는 시 배달부 차현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소소한 웃음으로, 소소한 느낌으로, 소소한 삶을 위해 행복한 쉼표와 행복한 느낌표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학 때부터 쓰지 말라고 했던 시를 쓰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집은요, 나태주 시인의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입니다. 이 시집은요, 장편 소설과 한 권의 사전의 볼륨을 가지고 있으며 나태주 시인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집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시는요,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를 걸고 있는 중. 바람 부는 날이면 전화를 걸고 싶다. 하늘 맑고 구름 높이 뜬 날이면 더욱 전화를 걸고 싶다. 전화 가운데서도 핸드폰으로 멀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래 오래 잊고 살던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사람을 찾아내어 잘 있느냐고, 잘 있었다고, 잘 있으라고, 잘 있을 것이라고. 아마도 나는 오늘 바람이 되고 싶고 구름이 되고 싶은가 보다. 가볍고 가벼운 전화 음성이 되고 싶은가 보다. 나는 지금 자전거를 끌고 개울가 길을 따라가면서 너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중이다. 이 시를 읽고 나면 시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보면 어떨까요? 다음 소개해드릴 시는요, 그리움입니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가지 말라는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나태주 시인입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던 시를 쓰는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구도 권하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길이 바로 글 쓰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일생 동안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고 다른 이에게는 부정이었지만 시인에게는 긍정의 길이었다고 하네요. 부정이 끝내 긍정이 되고 시인의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멀리서 빈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혹시 무엇인가로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멀리서 빕니다. 부디 아프지 마세요. 다음은 288페이지에 있는 국민 애송시 풀꽃입니다. 우리가 풀꽃 일을 많이 알고 있는데 풀꽃시는 1편, 2편,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3편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풀꽃은 국민 애송시인데요. 풀꽃 1에서는 서로에게 순수한 관심을 갖게 되고 풀꽃 2에서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풀꽃 3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는요. 안부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시가 전화를 걸고 있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안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부. 올해 보고 싶었다. 올해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오늘은 정말 문자가 아닌 여러분의 목소리로 안부를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이 시집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를 듬뿍 머금은 시집입니다. 엘렌 코트의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에 보면 아침에는 빵 대신 시를 먹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시집을 집 책꽂이에 꼽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시를 마음으로 먹고 시 한 끼 하시겠어요? 라고 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 한 끼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시를 사랑하는 시 배달부 차현미였습니다.